자, 얘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눌러주세요. 자, 다시 우리 또 캐릭터 대응인데요. 내용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이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바람에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서 질문, 응답의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까지 나오죠. 그죠?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연구원들은 사람들한테 이제 직업을 얻는 거라든지 시험을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는 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삶에 있어서 힘든 일들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봤고 각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 연구원들은 측정을 했어요. 이 참가자들의 가장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fantasize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우리 공상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공상이 끼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고 사람들이 예상, 기대, 예측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했다. 결국 우리 그 내용은 다 봤지만 뭐였었어요? fantasize, 공상을 안 좋은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대해보고 예측해보는 expect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효과를 얻더라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여러분 여기 시험 얘기도 나오지만 달성하려고 동기부여하면서 효과가 있는 건 공상보다도 바로 기대, 예측,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 예측, 예상은 바로 뭐라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였었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공부 하나도 안 놓고 난 이번에 100점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건 공상이라고 해요. 내가 저번에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점수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했으니까 이만큼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취,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형 문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ABC의 반대편에 맞는 적절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A번 가보시면 A번 가볼게요. 여기요. Difference, 차이죠. Similarity는 유사점입니다. 그죠?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우리 fantasy와 그 다음에 expectation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이건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이요. goals, 목표가 나왔고 result,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실험의 결과는 됐냐를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result,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success에 있어서 fantasy는 망한 거고 expectation이 더 좋은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성공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더 잘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 뒤에 앞에 부분은 worse 판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wors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반대말인 error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1번 해결됐어요. 다음요. 2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을 하자 알맞은 것을 모르고 선택지를 해석하라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였었죠. expectation 두 개를 비교대조 했어요. 판타지하고요. expect 이 두 가지를 비교대조 했는데 결국 expectation이 더 좋다는 얘기였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잡고 a key to attain your goal. attain은 이루다, 달성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어이에요. 알아주셔야 돼요.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 중요한 점. 바로 뭐다? 기대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거든요. 해석 여러분 답 쓰다 드렸으니까 답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tips. tip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우리 뭔가 이렇게 돈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나머지 팁이에요. 이 말 들고 왔죠. 그죠? 팁이란 단어는 뭘까요? 팁이 팁 뭐가 있는지. 1번 제일 첫 번째 뜻은요. 팁은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팁. 우리 팁 그 팁 준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야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지. 그지? 근데 외국은 팁 안 주면 선생님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니까 팁을 안 주는 손님이 자주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 주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팁을 거의 뭐 5% 10% 정도 주는 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없어요. 팁으로 생활을 한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한다고. 그 팁을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서비스 charg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봉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팁이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구석자리, 가장자리. 됐어요? 그 뜻, 이번 뜻도 많이 나오니까 구석 부분이요. 세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팁 몇 가지 얘기해 줄게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어드바이스의 뜻이에요. 어드바이스.
네, 그래서 새가 있든 같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Tips for Visualizing 요 단어예요. Visualizing이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아니면 교과서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는 과를 공부할 수 있어요. Visualizing이 시각화인데요. 시각화가 뭐냐면 이 시각화가 유명해진 사람이 우리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아놀드 파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옷 메이커 중에 우산 모양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몇나? 참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인들 아실 텐데요.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잘 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연습할 때 이 공을 쳐서 치기 전에 이 공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 공이 이만큼 날아가서 이렇게 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화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공부할 거 아니야. 그치? 목표가 없으면 공부 안 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어느 과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지 않으면 공부하기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노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내가 커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시각화예요.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죠. 그죠? 가을 되면 날씨 좋잖아요. 그치? 바람 살랑살랑 불고 날씨 좋잖아. 지금 고등학교 가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한번 가보세요. 부모님하고 함께. 알았죠? 선생님은요 서울대를 갔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다 있지만 우리 때는 카메라가 따로 있었으니까 핸드폰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가져가가지고 정문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을 되면 축제하거든요. 대학교에서 축제합니다. 뭐 여름대학도 하고요. 축제하는 모습도 사진 찍고 잔디밭에 누워있는 학생들 사진 찍어가지고 내 책상에 막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한테 동기부여 주는 거예요. 알았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대학은 연세대를 많이 추천해요. 연세대가 캠퍼스가 되게 예뻐요. 크고요. 서울대는 조금 비추천해요. 서울대 안에요. 마을버스 노선이 두 개가 다녀요. 서울대에서 제일 멍청한 게요. 서울대 입구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땅 크기가 100만 평입니다. 알았죠? 관악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서울대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서울대 가본 사람 있어? 가봤어? 졸라 크다는 거 알지? 그지? 졸라 커. 알지? 그래서 캠퍼스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연세대. 여기서 가까우니까 신촌. 연세대 가고 싶고요. 서강대는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학교가 부탁지만 해요. 알았죠? 학교 되게 적어요. 학생 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이 어디냐면 경희대. 좀 멀긴 한데요. 경희대 건물들이 그 경희대 총장 하시던 분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멋진 건물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희대 캠퍼스가 정말 예뻐요. 그래서 한양, 연세대, 경희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이쁘다는 걸 느낍니다. 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전문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인화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보시고요. 되게 좋아. 비추천하는 대학은 서울대 너무 크고 그 다음 한양대. 한양대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 산 언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내인데요. 언덕이요. 올라가는데 숨 쉬면서 하면서 가야 됩니다. 한양대도 되게 크거든요. 하여튼 그런 대학 가가지고 사진 찍어 꼭 책상에 붙여보세요. 그게 바로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 근데 이걸 하라고 했더니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해요. 이 대학교 다니면 좋겠다. 맨날 이 생각만 없이 공부해야 돼. 알았죠? 자, 시각화하기 위한 조언들입니다. 너의 성공이요. In great detail. 아주 세부적으로 너의 성공을 세부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팁. 위는 바로 전혀 모르지 않죠. In fantasy. Fantasy가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인가? Overcome. 극복하는 adversity는 고난. 역경이란 단어입니다. 단어 몰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알았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fantasy. 공상인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예전에 독해할 때만 얘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얘기해 주실까요? 이거 수사문문이라고 내가 얘기해 줬다고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제목 문제로 나올 때 수사문문 잘 나온다. 알았냐? 내가 이거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반대로 음문문의 형태를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수사문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제목이라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상인가? 공상 아니다. 공상 말고 다른 거 있다. 라는 게 글의 내용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지. 선생님은 과연 잘생겼는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아래 족도 못생겼다 이놈은 이내고 나옵니다. 아니냐? 이게 바로 수상군이라고 했어. 됐어? 다음 4번이요. The importance of positive attitude in workplace.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 Attitude라는 단어 좀 체크하시고요. Attitude요? 내가 이 단어를 왜 체크하라고 그러냐면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꽤 많거든요.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소설에 저번에 해뒀거든요. 이렇게 했었으면 기억나냐? 그렇지, 기억나는 게 없지. 그지? 오늘 수업 나한테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어차피 다 빠져나가니까. 그지? 애티튜드는 태도입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우리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스펠링 다른 거 알겠죠? 애티튜드는 또 뭡니까? 혹시 아는 사람? 얘가 태도라고 그랬지, 뭐야. 확 죽여버려. 스펠링 다른데 무슨 태도를 왜 틀린 게? 오늘 단어 나왔는데. 오늘 단어 나왔는데 왜 몰라? 소질, 적성.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수업을 먼저 들었어. 맞췄겠네. 그 다음이요. 얼티튜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어? 고도. 우리 고도가 뭔지 알죠? 비행기로 막 하강하면 고도를 올려! 막 이런 게 하잖아. 그치? 아, 고도. 그 다음, 레티튜드가 있습니다. 아이, 그지 같죠? 레티튜드. 그럼 뭐라고요? 레티튜드. 레티튜드 이거더라. 위도. 랑저튜드가 뭐라고요? 야, 위도 나오면 뭐 나와야 돼? 그걸 안 해, 씨, 경도. 야, 봐봐봐. 위도, 경도 중에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야? 위도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학교는 다니니, 얘들아? 어? 위도, 경도. 위도가 가로야, 세로야? 가로야. 알았어? 가로가 위도야. 알았지? 경로가 세로야. 알았죠? 됐네? 그 다음, 매그니튜드. 아이고, 매그니튜드. 규모. 크기. 썼나요? 선생님은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튜드 튜드 육형제라고 그래요. 튜드 들어가는 데 섞여요. 됐어? 이거 다 기출입니다. 알았죠?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더 외우셔야 돼요. 근데 헷갈리기 딱 쉽다고. 알았냐?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해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니까 정리 꼭 해놓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헷갈리는 단어들은 꼭 모아놓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얘예요. 이거 두 개가 헷갈려요. 얼티튜드하고 레티튜드요. 알았죠? 야, A가 먼저 나온 게 고도야. 알겠어? 그래서 단어 알아주시고. 이거 다 필수인이니까. 니네 알잖아. 영어 공부할 때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단어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같이 외우시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Common features between fantasy and expectation. Fantasy와 expectation까지 맞는데요. 우리 common features가 비슷한, 같은 특징들.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우리 지금 공통점 얘기한 거 알죠? 차이점 얘기죠. 판타지는 별로다, 익스펙테이션이 좋다, 이글이었어.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나요? 다음 질문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삶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것들을 대해서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좋은 것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요 글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었죠. 그죠? 뭔가 많은 것. 미리 알겠지만 단어에도 over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뭔가 과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었지? 과유불급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지나치면 모자란 건 못하다고 했었어요. 오히려 모자란 게 낫다고. 네. 그래서 too much가 바로 이 글의 핵심이었었죠. 자, 삶에 있어서 심지어 최고의 것들도 so great in excess. 같은 말이에요. excess요. too much, excess. 같은 말. Discussed, has been discussed at least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오빠 때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니아라고요. Virtues, 미덕이라는 것은 finding a balance, 요거 반대말인 거죠. 그죠?
균형을 찾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 됐냐?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지. 선생님 항상 얘기했던 거 뭐라고? 예시 한 문장을 주제는. 기억나요? 그래서 예시 봤으니까 앞에가 주제입니다. 아, 모든 게 있어서 균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주제야. 그치? 사람들은 용감해야만 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용감한 것도 좀 적당히 용감해야 된다고요. 너무 용감하면 뭐 하다고요? 레클리스, 무모하게.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이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은요. 이러한 특징들 각각이 있었어요. 가장 최고의 것은 결핍, 부족, deficiency, 모자름, excess, 넘침에 둘 다를 피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최고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요거. 밸런스.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Virtue라는 건 미드 포인트, 가운데 지점입니다. 아니요? 이게 바로 강조하는 내용이었었죠. 그치? 자, 3번 넣어볼까요? Find the one that refers to different thing among. 여기 1번, 5번 사이에서 다른 것을 언급하는 걸 하나를 찾으세요 라고 했죠. 그치? 밑에 친구만 보면 1번, last thing, 최고의 것, 2번은 균형, 3번은 부족과 넘침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가운데 지점, 가운데 지점 이렇게 되잖아. 더블로그지. 다음 4번이요. 제목이 뭐냐라고 해서 1번 가볼게요. And it's greed for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는 greed라고 했어. greed는 뭔데요? 욕심이요. 알았죠? 아, greed. 그래서 why를 붙이면 형용사거든요. greedy 하면은 탐욕스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알았죠? 아, 욕심 얘기하는 거야. Which is better? 어느 게 더 낫냐? 부족한 게 더 낫냐? 넘친 게 더 낫냐? 아니, 두 개 다 안 낫다고. 가운데 있는 게 좋아. Sweet spot 이라고 얘기하고 Not for health 우리 건강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건강이 아니라 돈이 죽거든. 얘들아 그 모의고사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니네들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뭐였냐면 니네들 고등학생이 보는 모의고사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주제가 알겠어? 야 만약에 내가 항상 이거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지문의 주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창의력이 떨어진다, 창의적인 생각이 떨어진다 라고 그 글 주제도 절대 안 나와. 왜? 그걸로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의 주제문이 나왔다. 그 다음날 교육청 폭파돼. 노인들이 가스통 들고 와서 폭파시켜버릴 거야. 알았지? 그냥 그런 거 안 나온다며. 됐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한대?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돈이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모의고사에서 돈 나오고 물질 나오잖아. 그럼 안 좋은 거야. 알았죠? 돈은 적당히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내가 모의고사 기출 얘기 한번 해줄까? 일화글인데 한 남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어. 도자기를. 근데 뭐라고 글이 나오냐면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대. 두 번째 직업이 뭐냐면 천체 물리학자야. 천체 물리학자인데 천체 물리학을 하러 출근하는 날은 정말 일어나기가 싫대. 그 대신 도자기를 만드는 건 돈을 조금밖에 못 벌지만 천체 물리학을 하는 건 어때? 돈을 엄청나게 번대.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요? 라고 글이 나오고 그 주제가 그 아래까지 어떤 걸 하라고 얘기하겠니? 내가 얘기했잖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건 안 하면 되니까. 니네들은 물론 아무리 주말에 지어도 씨발 돈이 짱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 도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행복한 삶을 보내야 됩니다. 이걸 찍어야 된다. 그래서 니네들 영어 문제나 도덕 문제나 국어 문제나 사회문화 문제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 풀 때 있잖아. 니네들이 생활하는 거랑 전 반대로 찍으면 돼. 알겠어? 난 돈이 너무 좋아. 그래도 그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어, 그게 바로 문제야. 자, 그 다음은 Where is the best virtue? 최고의 미덕이란 무엇이냐? Keeping the midway. 중간 지점이죠. 그치? 중간 지점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중간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Balance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Where is the source of courage? 용기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From crisis situation. 위기 상황으로부터 용기를 내는 그 원천은 어디 있는가? 됐네? 답은 4번이었죠. 우리 용기랑 전혀 상관없죠. 다음요. 마지막 봤던 질문 중에요. 우리 노력을 수반하는 단어 어떤 것처럼 compassion, 연민도 뭐를 필요로 한다? 연습을 필요로 한다. 됐냐? 이게 이걸 주제였었지. 평상시에 연습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연습해야 이것도 나온다. 라는 글이었었죠. 자, 근데 5번 문제는 우리 어떤 문제였었네요. 한번 볼게요. 답은 5번이었었는데요. 한번 보자.
여기요. Sometimes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어퍼 문제는 어퍼만 가지고 풉니다. 해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퍼링이 주어가 아니니까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냐? 그래서 어퍼링 단수 주어라서 needs 써줘야 되네요. 그 다음 B번은 어딨네? 여기네. Sharing 슬래 shared 슬래 그랬는데요. 해석이 더 나가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봐. ing 슬래 ed 슬래 물어봤어요. 일단 이거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야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내가 니네들 한번 물어볼게. 잠깐만. 야, 엑사이드 한번 넣어. 선생님이 문법 문제 푸는 공식 하나 먹을 얘기해 줄게. 잘 들어야 된다. 물론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이렇게 안 나와. 이제 나와. 여기 봐. ing 슬래 아니면 ed 슬래 이렇게 물어봤지. 얘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 문제 보면 이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능동수도 물어보는 것 같아? 절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알았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아마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실 거예요. 이거를 딱 보면 현재 분산에 현재 분산은 능동이라고 그랬어. 얘는 과거 분산에 그러니까 얘는 수동이야. 능동수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접근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해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여기 ED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현재 분사일 수 있어. 됐어? 근데 ED가 딱 붙어있으면 니네들은 무조건 PP, 과거분사라고 생각하는데 뭐도 생각해야 된다고? 얘 동사일 수 있다는 거 같아. 알았지? 동사의 과거. 했냐? 그래서 ING 슬래, ED 슬래 다음에 니네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문장에 진짜 동사를 찾으러 가야 돼. 이게 니네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 구문분석시키는 거야. 진짜 동사가 있는지 언제 찾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진짜 동사가 있어. 그 문장에 진짜 동사가 있어. 있으면 그때 뭐 하는 거라고? 능동수동. 즉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 문장 안에 진짜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뭐가 답이야? ED가 답이야. 그냥 동사자입니까? 동사의 과거형자예요. 됐나요? 근데 이 생각을 대부분 다 놓칩니다. 무조건 현재분사, 과거분사만 찾아간다.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게 1번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동사를 제일 먼저 찾으시고 동사가 있으면 그때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찾아간다. 이해됐어? 이거 이상 묻지 마. 알았지? 문제 푸는 팁이니까. 알았죠? 여기 문장 보시면 charity부터 시작해서 얘 주어구나. 어때? 진짜 동사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럴 때 뭐로 보는 거라고? 얘는 능동, 얘는 수동이야. 이거 찾아보는 거야. 능동, 수동 찾는 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나나? ing는 뒤에 뭔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냥 pp, 과거 분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만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구만 나온다. 즉 수식어구만 나올 수 있다. 됐어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기 sharing, shared 다음에 딱 봅시다. 뭐 나와 있어요? 전명구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답은 뭐라고? shared가 답이라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해보는 거라고? 해석해보는 거야. 맞는지 틀린지. 해석은 무조건 수학으로 따지면 검상이야. 알았죠? 해석으로 풀면 무조건 마음이 되겠어요. 됐어? 문법 무조건 문법만 푸는 거야. 그래서 답은 shared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mes슬래 그랬는데 이건 뭐 물어보는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를 붙여줘야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중에서 하나로 더 얻는다면 come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치? 문장을 어디서 붙여? 여기 will be, should be, correct, when 여기서 보면 되겠네. those times require real hard sacrifice 이렇게 돼 있네요. those times require real hard sacrifice 필요로 하는 여기요. those times 여기 those times가 좋아 아닌가요? 답은 컴이 답인 것 같은데 그치? 됐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6번 가봅시다. 밑줄 친 1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이 바로 이건가요? 뼈가 아픈데요. 계속 갑자기 욕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계요. 알았죠? 케이기스에서 뼈다귀를 던져주는 건 is not charity, 자선이 아닙니다. 잭 런던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옥절로 지난 시간에 말했었는데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세 가지 다 알아주라고 했어. 알았지? 옵절로요. 말했습니다. 자선이라는 건 바로 뭐다? 뼈인데 어떤 뼈요? 개와 함께 공유되어지는 뼈를 얘기합니다. 즉, 뭐 네가 배고플 때, 개만큼 배고플 때도 개와 나눠먹는 게 바로 자선이라고 그랬어. 됐어?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Be generous to those. 사람들에게 관대해져. In need. 어떤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대했어요. 이분 이분 비록 만날지라도 네 너의 힘든 그 희생이 요구된 단지. 네가 배고파도 같이 나누는 게 자선이야. 네가 희생해야 된다. 근데 그 희생은 뭐라고?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다음 몇 번이요? 4번이었습니다. 대뇽 나머지 스킵해볼까요? Never intervene. 단어 좀 체크해보세요. Intervene 중요한 단어예요. Intervene이라는 단어는 개입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개입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 뜻이 되는 거지. Don't force people forward. 사람들을 than you. 투세스 파이. 사람들 여기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너보다 뭐하라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나쁜 놈이래. Give what you don't need to person who desires it. 주세요. 너에게 필요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Try to say kind words. 친절한 말을 하려고 하세요. 또는 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요. When, 뭐 할 때? You are in good condition. 네가 아주 상태가 좋을 때. 네가 상황이 좋을 때 그거 하는 거는 둘? 아니야. 알았지? 윗글에서 뭔데? 네가 힘들어져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어? 그 다음 사업을 가세요. 됐냐? 아, 끝내놓으세요. 여러분 한번 조금 물어봅시다. 이거 해석은 되구나. 커머니란 말은 같다고 안 되죠. 하나다 있죠. 그래서 이건 안 물어봤었어요. 그치? 이거는 왜? 이거 몰랐구나. 이것도 틀렸네. 주어가 너무 쉬웠어. 그치?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왜인 접속사야? 그냥 진짜 어렵고 힘든 희생을 필요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죠. 복순이가 컴퓨터죠. 됐네? 오늘 독해줘. 빨리 보세요. 예상을 물어보면 고난, 역겨. 맞췄어. 좋아요. 뭘 찾는 거 찾는 거 이래야 되나? 왜 찾는지 알겠어? 문제 다 맞은 거지. 뭐 틀렸니? 틀린 거 없어? 오케이. 문제 다 맞은 거야? 어, 잘했어. 그럼 잘하는구나. 역시나. 왜 틀렸어요? 왜 이거 아예 안 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시켜. 뭐가 많아? 누가 그렇게 풀래? 에이씨.
잠깐만. 아니, 주변 며칠인데? 4월에. 보여줘. 이게 다야? 이거보다 덜 했잖아. 시원 보여줘. 어. 어, 무슨 시간에? 학교에서? 그래갖고. 다른 시간에 해야지. 에라이지. 잘했다. 자, 우리 오늘 영상 까봅시다. 체크해보세요. 오늘 23 한차례네요. 우리 오늘 수업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당분간 얼굴 못 보겠네요. 조철이 같더라. 나가 이 새끼야. 좋게 왜 좋아. 야 정우, 너랑 나랑 그런 사이였어? 내가 그렇게 싫어? 싫다고? 아, 이건 뭐 이건 뭐야. 빨리 정확하게 그래. 좋아 싫어. 그렇지 말고 이씨. 야 솔직히 이게 나 뛰어내리기 전에 빨리 얘기해. 좋아 싫어. 전혀 진정 생각되기 싫대. 석준, 너는 나 봐야 돼, 이 시계야. 너는 나 계속 봐야 돼. 나의 친구들은 당분간 못 보겠네. 근데, 니네 이제 고1 되면 나 볼 겁니다. 알았죠? 고1도 상위반 친구들은 나랑 수업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 좀 잘하려고. 재수 없어. 재수 없다고 하지 마. 나 아무래도 재수한 사람이야. 알았지? 니네들은 재수 없는 인간들 돼야 돼. 니네 사전에 재수는 없어. 알았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대학 가라고. 알았죠? 선생님처럼 그 재수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말고. 사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적은 없지만 하여튼 눈물 젖은 소주는 먹었어. 하여튼 니네는 재수 없어야 돼. 알았지? 무조건 대학에 딱 들어가야지. 자! 야 니네 그래도 나 얼굴 보면 인사해 이랬더라. 알았지? 개무시 유수 인사할 거지? 소리가 또 나를 싫어하진 않아? 그지? 어? 저 웃음이 뭐지? 자, 양육이 씨. 저 집에 맨날 나오면 생각나. 너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어? 우리가 이 학원에 다니면 이렇게 내신하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두 달 전에 수업을 했는데 내가 인사를 해도 알아보실까? 미친 거 아니야? 야 우리 학원에서 내가 일주일이라도 가르쳤던 애들은 다 기억해. 약간 뻘쭘한. 뭘 뻘쭘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먹을 거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시키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랄하겠지. 네가 갖고 와야지 시키야. 내가 왜 여기 그러면서 얘기하지. 최유천지 씨, 너 나 개무시할 거지? 죽어. 덕이 중 3학년 요번에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너네들 걸보라고 내가 얘기해. 너 빼고 알았지. 너네 둘 이런 씨 죽었어. 자 갑시다. 진해 완료시의 능동수능인데요. 얘들아 니네는 앞으로 영어를 대학 가기 전까지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대학을 가보면 알겠지만 니네들이 대학 무슨 과를 가더라도 교양 영어는 필수야. 1학년 때 무조건 영어 해야 돼. 영어는 니네 평생 괴롭힐 거야. 알았지?
대학 졸업할 때 토익도 봐야 되고요. 취업할 때도 토익 점수 요구하고요. 승진할 때도 토익 점수 요구하고요. 그리고 니네들이 은퇴를 했었어도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다 났던 뭐야 이러고 물어볼 거예요. 알았지? 그럴 때 딱 와가지고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럴 수는 없잖아. 구글 처리시켜 이럴 수는 없지. 그치? 영어 계속 해줘야 돼. 가보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능동수동은 니네들 평생 괴롭힐 건데요. 진행, 완료시의 능동수동입니다. 얘는 좀 복잡하죠. 왜? 능동은 ing, 수동은 pp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진행에서의 형태는 어떠냐? 진행, 우리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 배웠다시피 완료는 뭐 얘기할 건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각 형태를 보고 정확하게 문법용으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독해할 때 이 형태가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야를 알아야 돼. 최소한. 우리 대부분의 시험이 독해를 얼마나 잘하냐를 보는 시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 자, 앞서 랭크 뜸이하고 4에서 단수시의 능동수동에서 살펴봤다. 단수시험 정말 쉽잖아, 그치? 이 랭크에서는 진행 완료시의 능동수동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역시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면 능동. 주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 그죠? 만약에 동작을 받으면 수동이지만 시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형태를 꼭 봐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1번 가볼게. Efforts are making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long the world.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effort는 딱 이렇게 써있으면 니네 노력이란 단어가 아니야? 알지? 노력이잖아, effort가. 그죠? 야, 노력은 사람이냐? 아니잖아. 그지? 얘가 너 이름 뭐야? 노력인데요? 벌떡이구나. 씨, 뭐 할 거 같잖아. 그지? 그럼 얘가 사물이 죽어가면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돼? 수동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야 된다. 알았죠? 노력은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are making이 아니라 are being made를 써주셔야 되는데 아래 해설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주어가 동사에 동작을 하면 능동, 동작을 받으면 수동이다. 각 시제에 따른 형태에 유리하다. 진행형 능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 수동태는 be, being, pp다. 여기 봐봐. 요거는 알지?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라는 거. 됐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진행형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여기 봐.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플러스 ing.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더하면 된다니까요. 더해주면 된다. 얘네 수학 잘하잖아. 비동사 그냥 되고 두 개 합치니까 비인이고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바로 뭐라고? 진행형 수동태. 형태 기억 안 나면 너희들이 직접 더해봐. 알았냐? 진행형하고 수동태하고 결합하면 된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그냥 노력은 행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다 난리죠. 그죠? 인종차별 심하지. 근데 너네 그거 아냐?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일까 아닐까? 우리나라 인종차별 졸라 심한 국가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저희가 실험한 적 있었지. 홍대에 니네 클럽 있다는 거 알지? 대학생들 많이 가고. 거기 클럽에 외국인 백인이야. 백인이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티조각을 하나 입고 갔어. 근데 튼 거야. 그냥 근데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인데 동남아시아에 딱 가니까 막아버렸어. 이거 우리나라야. 알았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랑 색깔만 다를 뿐이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백인이라고 뭐 저희 좋게 생각해주고 흑인이라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거 미친 소리야. 알았지? 인종차별 절대 안 돼. 알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 동포들도 많이 와서 살고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일하고 뭐 살고 있거든? 같은 사람이야. 알았어? 절대 그러면 안 돼. 다음요. 두 번째가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man had rejected.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For the position. 그 위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administrative reason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랬으면 봐봐. 거절했대. 뭐 를 있어야지.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여기 지금 전명구 있는 거 보여? 바로 묶어내고 되냐? 목적어가 없어. 거절했습니다. 아니라 뭘 써야 돼? 거절 당했습니다. 써야 돼. 얘들이 수동이 돼야만 목적어가 없는 거야. 아니 니네 3형식 수동태 공부했잖아.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는 걸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없어지잖니. 목적어가 주어자는 거니까. 흔히 그러니까 이건 능동태 쓰면 안 되고 수동태 써야 돼. 바꾸러 갈까요? The man had been rejected. 그 남자가 거절 당했습니다.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The brothers have been being worked the same day. 야, 이거는 해설과 나발이가 다 필요하고 have been being worked 다시 이거 문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 왜 문적이 없네? 얘들아, work는 자동차예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동차로 보면 무조건 뭐 떠올리라고 그랬지? 기계적으로? 수업도 불가. 이해됐어? 불가요. BPP 형태로 절대 be worked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문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건 무조건 동사자리야. 아니야. PP가 아니라 동사 과거형자리라고. 이해되니? 이랬습니다. 그럴 뜻이야. 알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래 가볼게요. 3번이요. 완료 진행인 능동태는 have, has, had, been, ing가 된다. 그래서 have been working 이렇게 돼 있어. 형제가 일하는 거죠.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 없는 게 당연하지. At the grocery store에서 작년부터. 됐냐? 해결됐어요? 형태 꼭 봐주세요. 알았죠? 테스트 1번 아래요. 1, 2, 3, 4번 풀어봅니다. 시작. 다 썼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봅시다. 자, many of the bodies found in the ash in Pompeii. 폼페이 들어봤죠? 책 읽어본 사람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이거 약간 미스터리한 도시 뭐 이런 데 아니냐? 화산 폭발이라고 가라앉은 데 있는 거예요. 그지? 폼페이에서의 그 제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사람들의 신체 body는 리빌드 보여줍니다. 리빌드가 진짜 동사. 목적어 자리에 왔었어. They had been 뭐 했었다고 at the moment of volcanoes eruption. 화산 폭발의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데이가 뭔데? 폼페이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치? 그럼 뭐야? 능동태 써줘야 돼. Had been doing something. 네, had been doing 뭐라고 써야지? 그냥.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The Logic Puzzle Museum 이런 데도 있어. 로직 퍼즐 박물관은 is 다음에 offers라고 했는데 five hands on 로직 퍼즐 세션이라고 여기 지금 뭐 있어? 앞에 정사가 없으니까 이거 어쩌고 그치? 능동 써야 되겠네. offer에다가 ing 써주면 되겠네. 됐네? offer ring이 되겠네. 됐냐? 그 다음 hunting gathering 수렵 채집이죠. 사냥하고 뭔가 모으다니고 이걸 이제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 수렵 채집이라고 얘기하지. 수렵 체이즈는 means 수단입니다. Searching for wild food resources를 찾는 수단입니다. That 어떤 자원이요? Has been 여기 전면부네요. 이게 뭐 써줘야 되는데? 목적 없으니까. PP 형태 써줘야 돼. 그지? Used 써줘야 돼. 그래서 used. 그래서 수천 년 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져 온 음식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수렵 체이즈입니다. 그 다음 2000년 이래로 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이민자들이 have been 뭐하고 있다? immigrated 이주에 오고 있다? Australia 호주리요. immigrate 여기는 immigrating 써야 되겠네요. ing 써줘야 된다. 뒤에 e 빼고 ing 써주네요. 됐네? 얘들아 요 단어 있지? 이주해 오다의 뜻이야. 중요한 건 뭐라고? 자동차. 알았죠? 이주해 오다입니다.
네. 했어요. 그래서 아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봅시다. 테스트 2에 1번문 풀어보세요. 솜트를 사용해서 빈칸을 완성했고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썼을까요? 어렵나요? 얘들아 이거 수업트 바꾸려면 위에 문장 뭐부터 해야 돼? 고문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Explorer, Experts가 죽었죠. 여기까지 죽었네. Have long debated가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주동에서 의문사격은 주어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확인했나요? 됐어요? 그럼 우리 동사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여기 주어 부분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었고요. 흔히 그럼 어디만 바꾸면 돼? 요거 바꾸면 되네. 요거를 수업태 바꾸면 되잖아. 얘는 형태가 뭔데? 롱은 부사니까 필요 없고 have pp 현재 완료의 수업태는 어떻게 쓴다? have been pp 됐나요? 형태 알아줘야 돼? 알았죠? 그럼 어떻게 쓴대? 주어가 뭔데? who is? 야 간접음은 의문사 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have 쓰면 안 돼 이거. 알았지? has 써야 된다. has 됐어요? 그 다음 long been debated 이게 답인 것 같은데? has long been debated 그렇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have been pp 그냥 아니 더해보면 되잖아. have pp에다가 bpp를 더해보면 형태 나올 거 아니야. 더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have been pp 이게 바로 뭐라고 이름이? 현재 완료 수동태. 이해됐어? 두 개 결합하면 된다. 됐나요? 나머지는 숙제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랭크 24 합시다.